저주받은 첨탑. 먼 옛날 전설의 용사는 마왕 바토를 무찌르고 자신의 유산을 이 탑 정상에 봉인하였다. 끔찍한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극악무도한 괴수들이 있는 이곳에 많은 모험가들이 그 보물을 탐내었지만 헛수고였을 뿐.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이 탑의 정상에 올라 용사의 유산을 손에 넣을 것이다. 용사님, 준비되셨나요? 출발하시죠. 우와, 이곳이 저주받은 첨탑.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모험이 펼쳐질 것 같아요, 용사님. 우와! 우리는 위대한 전사들! 전사들! 끝까지 싸운다! 싸운다! 우리는 왜? 침입자인가? 침입자다! 침입자다! 침입자는 우리가 무찌른다! 어리석은 꼬맹이들, 저주받은 첨탑에 오르려 하다니 뼈도 못 처리게 해주겠다! 이럴 수가! 내 손 잘렸어! 잘렸어!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20년 동안 수련한 나의 딸아! 이제 어떡하지? 손이 이 모양인데 뭘 하냐? 집에 가야지 뭐. 그럼 우린? 자유다! 집에 가서 말아봐야지! 한심한 녀석들이야 정말. 이깟 일로 꿈을 포기하고 말이야. 근성이 부족해, 근성이. 우리는 저런 한심한 놈들과는 다른 거 알지? 10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하나둘씩 이곳을 떠나가도 최고의 전사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수련했잖아. 우린 달라. 근성 없이 도망가는 패배자들이랑은 우린 다르다고. 이거 봐봐 친구들, 내가 해냈어. 드디어 해냈다고. 어이 친구들, 어이, 다들 어디 간 거야? 이거 좀 봐봐. 이봐 친구들, 얘들아. 어이. 아프니까 청춘이야. 모두가 포기해도 우리는 근성을 가지고. 안 돼! 나의 꿈이, 나의 손이! 손이 잘려 아프시겠어요? 아니면 청춘이라 아픈 건가? 우와, 벌써 77층까지 올라왔네요, 용사님. 근데 여긴 뭘까요? 호래비 냄새가 진동하는 게 기분 나쁜 곳이네요,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곳 77층은 우리 4인의 마법사가 지키고 있는 곳. 너희의 재롱도 여기까지다. 마법으로 환기부터 시키지 꼰대. 이놈이 건강이 걱정돼서. 이놈 걱정돼서 꼰대. 예, 말끝마다 꼰대 버릇없는 놈. 금단의 마법으로 없애주마. 이봐 적선생, 금단의 마법을 시연 좀 해보게. 예. 금단의 마법이요? 금단의 마법이라면 이봐 흑종이요. 금단의 마법 좀 써보겠나? 에? 이 자식 얘는 무슨. 금단의 마법 준비해봐 어서. 야 막내야. 예 선배님. 금단의 마법 좀 준비해봐라. 선배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범을 좀 보여주세요. 이 자식이 모르면 마법사 생활 끝나냐? 하여튼 요즘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게 없어. 나 땐 알아서 다 했어. 모르면 알아봐. 찾아봐. 예, 선배님. 아, 이 시세가 어떻게 되나. 아니, 뭘 알려줘야 알지. 에이, 나쁜 놈들. 마법사 한다고 한 내 잘못이지 뭐. 그래, 내가 잘못했지. 로또만 돼봐. 이딴 짓 다 때려치운다. 선배님, 여기 금단의 마법. 분수다 분수. 꼴초 다 늙은이들, 늙으면 죽어야지. 이제부터 나도 팔자무 펴.
꼰대가 되기 전에 죽은 거니까 다행이네. 아님 말고. 용사님, 벌써 100층이에요. 올라오면서 본 것들은 이상한 전설한 꼰대 마법사들 뿐이지만 기분 탓이겠죠 뭐. 이번 층도 분위기는 으스스한 곳이지만 용사님과 함께라면 걱정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역시 용사님! 이런 해골바가지는 단숨에 우와! 이것도 뭐야? 회장님, 아니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아니 저 건재하실 때부터 잘 모셨어야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가지면 어떡해요? 아버지! 저기, 괜찮으시다면 좋은 거래를 하고 싶은데요. 영원히 죽지 않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다. 없이 사는 사람의 피와 눈물, 간사한 기득권의 현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 고맙다, 용사여. 감사합니다. 오늘 네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용사여. 약속하지만 선물을 하사해야겠군. 몬스터를 마구잡이로 해치우다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여기 소송비로 쓸 금화랑 타고 다닐 말도 필요하겠군. 한 마리 더 줄 수도 있어. 감사할 필요 없다. 오늘 너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 오늘 네가 제일 수고가 많았다. 죽지 않는 사람은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죠, 그쵸? 룰루룰루랄라랄라룰루룰루루. 용사님, 드디어 마지막 층이에요. 역시 용사님은 강하시네요. 우와, 저기 보세요, 용사님. 이것은 그 전설로만 전해지는 전설적인 전설의 갑옷! 찾았어요, 용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우와, 이 어마무시한 자태, 위협적인 외형!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어리석은 용사야. 고맙다, 아크. 이제 알겠나, 아크. 나는 마왕 바토다. 아직 한쪽 눈만 봉인해서 풀려난 모습이지만 이렇게 전설의 갑옷을 선물해 주라고 감사히 받겠다. 놓치지 않는다. 뛰어봤자다, 어린 용사야. 처음부터 여속셈이었다. 철저히 정체를 숨겨서는 눈치 못 챘겠지. 용사님, 같이 가요! 용사님! 용사님! 밥은 언제 먹어요? 하지만 유치한 영웅은 여기서 끝이다. 목적을 달성을 해서 이제 사라져줘야겠다. 잘 가라, 어린 용사야. 아니, 학교 시작 부리지 마라! 내가 죽는 복구로 같이 죽는다, 아트! 죽다, 이란 수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용사님? 폭포는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혹시 이상한 짓을 저지르진 않았겠죠? 그래도 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용사님도 무사하신 것 같고 정말 다행이에요. 전설의 갑옷은 너무 커서 못 가져갈 것 같으니 전설의 도검을 찾으러 떠나시죠, 용사님.